참 예수님, 오늘은 2월 1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덧정없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 때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경계를 두고 부인은 거실에 남편은 안방을 차지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공간 분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서 정하는 것과 서로 싫어서 각방 쓰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며 그 사회에서 철저히 혼자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함께 있는데 외롭고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함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는 공동체성입니다. 둘 다 마음이 하나로 합치되어 협력을 잘 할 때도 있지만 한쪽이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채워가며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좋은 것은 더 발휘되고 부족함은 채워서 풍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질리면 덧정없다는 말을 하지요. 최선을 다하고 또 했지만 상처 입고 마음이 다쳐서 더 이상 끌릴 마음조차 없다는 표현입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어도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옭아매고 개별 존중을 하지 않으면 함께 있으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서 좋을 때와 따로해서 좋을 때를 구별하여 함께 숨쉬기도 하고 따로 숨쉬기도 하는 것 존중해 줍시다. 혼자 충전해야 할 때와 함께 충전할 때를 구분하면 살기 좋습니다. 만남이나 관계 속에서 발에 먼지를 털듯 털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건강하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 실천 32일째 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립시다. 더 이상 끌리지 않는 마음을 인정하고 나를 도닥여주고 마음이 데워질 방법을 모색합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